Black people and ish talk. 유곽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에서는 매주 금요일 핫피플을 초대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핫피플 앤 이슈 토크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21대 총선 이후 쭉 자행을 하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정치 일선 복귀에 기지개를 펴고 있는 핫피플이죠. 국민의힘 남동구 갑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유정복 전 인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자,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를 초청해 주신 경인교통방송에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경인교통방송 애청자 네. 여러분들 또 시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반갑다는 인사 정중하게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저 시장님께서 마이크를 아주 가까이 해서 아주 잘 들립니다. 목소리가.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서도 보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또 패널로 우리 또 출경대 마스코트 또 두 분 오셨죠. 시사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그리고 대한민국 시사레이다 리얼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그 유정복 전 시장님 나오신다고 준비 또 많이 해오셨다고요. 예. 예, 한동식 국장님께서는 뭐 어저께 되게 안 들어가셨다고 하시던데. 그렇죠. 예, 기호일보에서 아예 나를 세셨다고 하시던데. 시장님께서는 제가 이제 그 시청 출입 기자로 있을 때 예. 예, 계셨고 그래가지고. 아, 예. 준비를 많이 해오신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우리 시사 레이다 이승기 변호사께서 매의 눈으로 조사를 해온 인간 유정복 전 시장의 필모그래피 시작하겠습니다. 유정복 1957년 6월 16일 출생. 인천의 달동네로 불렸던 동구 송림동에서 사남 3녀 중 6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양복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두부와 묵을 팔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하는데요. 어렵지만 다복한 환경 속에서 소년 유정복은 밤하늘에 뜬 달처럼 세상을 밝힐 꿈을 키우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처럼 된다고 하죠. 그 때문일까요? 정말로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이름처럼 많은 것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38세로 전국 최연소 김포군수가 되고 17, 18, 19대 국회의원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장관 이관왕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민선시장으로는 최초의 인천 출신 시장까지 원하는 걸 모두 다 정복했던 유정복. 앞으로 무엇을 더 정복할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핫피플 유정복 전 시장입니다. 네. 유정복 전 시장님, 이승기 변호사의 조사 내용에 어떻게 저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예, 뭐 비교적 제가 걸어온 공직의 길 중에서 네. 간략하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 또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맞는다고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유정복 전 시장님이야말로 본투비 인천. 인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사셨는데요. 정말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그 제 앞에 지금 그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유정복 전 시장님의 지금 저 형제분들이신가요? 모델분들이신가요? 이거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게? 예, 제가 7남매인데 저기 이제 오른쪽 태극기 예, 옆에 예. 서 있는 제일 큰 누님부터 해서 아 7남매가 다 있네 여기 사진에 순서대로 이제 서 있는 아. 제가 대학 아. 다닐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제 여섯 번째 그 장발 아니에요? 예, 그때는 예, 대학생들이 예. 다 이렇게 장발을 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도 지금 예. 사진이 가족 사진이 왼쪽에 나가고 있는데 맨 오른쪽에 제일 큰 누님이시네요. 예, 큰 누님 둘째 형님. 둘째 누이, 아, 셋째 누이, 다 우리 바로 위에 형님, 예. 저 그리고 이제 또
늦게 아, 또 막둥이. 아, 막둥이. 아, 막둥이 아, 분은 저기 그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중 부양을 하고 계셨네요. 어떻게 이게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그 막둥이. 여섯 살 차. 6살 차.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니까. 아. 이 사진이 참 저도 보면 감회가 새롭고 그런데. 아니 이때 어떻게 이렇게 일곱 분이 다. 아, 예, 그 모르겠어요. 사진이 그 당시 이렇게 찍은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모처럼 아마 형제들이 모여서 사진 한 장 찍자 그랬었겠죠. 그런데 저는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나서 아.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동구 중구에서 다 예. 다니고. 예, 예. 제가 고3 끝날 무렵에 간석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집이. 아, 고3 끝날 때죠. 그래서 간석동에서 저게 이제 그 약산 그쪽을 바라보면서 집 옥상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 그렇구나.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니, 네. 저 시장님 저 뒤에 저 제일 큰 누님 바로 또 옆에 태극기가 있어요. 아, 네. 참 이게 역시 그 떡잎부터 좀 달랐던 집안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그때 아마도 그래도 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아, 이제 부모님들이신데 아, 인천에 정착을 하셔갖고 살면서 아. 항상 그 그래도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네. 옥상에 그 태극기를 이렇게 그때는 뭐 태극기가 저 밖에선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이제 꼽아놓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사진에 그것까지 찍혔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구도도 잘 잡혀서 이거 도대체 사진기를 누가 눌렀을까요? 이 사진을. 그건 모르죠. 뭐. 네. 아마도 아, 참. 우리 뭐 형수님이나 뭐 매형이나 누가 아, 찍지 않았을까? 그래서 구도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여기 다 나오게. 여기 보면은 둘째 형님이 포스가 네. 모델 포스인데 네. 어땠나요? 바로 위에 형인데 저는 형한테 많이 맞고 살았는데 이승기 변호사는 너무 맞아가지고 얼굴이 지금 좋게 됐는데 좀 이제 그 포스가 저건 조금 이제 성격 기질이 조금 다르긴 한데 좀 강하고 그런 형태의 그런 상황이죠. 오, 포스가. 그리고 또 저기 뭐 축구를 또 굉장히 우리 저 시장님께서 좋아하셔가지고 별명이 뭐 저 포르투갈 축구 스타 에우제비오의 이름을 따가지고 유세비오라는 별명이 붙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 에우제비오는 네. 이제 거기 포르투갈로 뭐 이렇게 그 전설이죠. 유세비오라고 네.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에우제비오. 저게 뭐 축구를 그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좋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성이 유씨다 보니까 유세비오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긴 했었어요. 축구를 실제로 지금도 좀 하시나요? 예전에 많이 지금은 거의 못하는 게요. 지금 못하시고. 아무래도 그 축구가 네.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안 하다가 하면은 네. 제가 네. 인천시장 때도 네. 그 소방의 날 그 소방관들 저 의용 소방대 해가지고 갑자기 또 족구를 하다가 이 허벅지 여기 근육 파열이 일어나서 맞아요, 맞아요. 한 달 동안 운동하시면. 깁스를 하고. 시장직을 수행했던 일도 있고 네. 또 과거에 김포군수 있을 때는 또 축구를 조기 축구 나갔다가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고 아주 이 시련의 제 왼쪽 다리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시고 하실 때는 항상 다치시고 할 때는 열심히 하고. 그런데 네. 실장님 그 축구 멤버들이 뭐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오래 축구하셨던 멤버들도 혹시 있으세요? 아 그때 학창 시절에는 뭐 당연히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그저 운동장에서 늘 살다시피 했으니까 학교 반 친구들 뭐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늘 이렇게 해왔었죠. 그러셨구나. 또 가운데 사진 보면은 이 사진은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가운데 사진. 예, 이거 보면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절에 이제 현장을 방문한 사진인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뭐 사실 우비만 있는데 여기 구제역 때 사진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자만 쓰면은 살인의 추억이거든요. 사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 예, 가운데 사진. 그 갑자기. 우비 있고. 그 사진은 예, 예. 제가 그 책 표지에 예, 책 표지 그 그러니까요. 예. 그 포스가 됐었는데. 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할 때 네, 네. 태안 안면도에 굴 양식장에 갔다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뭐 사진을 뭐 공직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이 찍었는데 네. 이 사진이 굉장히 그렇게 그래도. 보기에 좋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있어갖고 이 사진을 종종 활용을 하는데 네. 태안
안면도. 맞아요. 예. 안면도에서 나오는 이제 장화 신고 갯벌이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저기 무슨 상황이냐 굴 따러 가신 거지. 그러니까 저 장관님이시고 농림 쪽이시니까 굴이 몸에 그 좋으니까. 굴 양식을 아주 세계적인 굴 양식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수산 산업을 일으키는 하나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방문했던 거기 경려차 거군요. 가셨던 거군요. 예, 예. 아니 그나저나 아까 저 이승기 변호사께서 그 뭡니까 필모그래피 설명할 때 소년 유종복 이렇게 표현할 때 저는 그 소년 유종복 소년 유종 이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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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끝에 복자가 들어가서 그러나 예. 갑자기 이승복 어린이가 생각이 나셨어요. 네, 아무튼 뭐 예전에 우리나라 아픈 역사의 한 단면이죠. 그러니까 네, 네. 제 유종복 저 전 시장님의 명함을 한번 받았는데 네, 네. 유정 복하고 복이 빨갛게 돼 있고 복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네, 네. 명함을 받은 네. 기억이 났어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끝자가 복이 들어가니까. 저는 그래서 이승기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기를 드립니다. 예. 저는 복을 드립니다. 예. 예. 아니 우리도 예. 예. 우리 한국장님 질문 또 많으시죠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뭐 말씀하셨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게 하셨는데요. 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뿐 아니라 안전행정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 그렇죠. 예, 지내셨고요. 삼선까지 하셨죠. 그리고 또 광역단 인천시장까지 하시면서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이 명예를 간직하는 국내 진짜 보니까 몇 안 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러네요. 장관 그리고 광역단체장.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시장님이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진짜 그야말로 진짜 행정만 할 줄 아는 그냥 그 공무원 이렇게 어떤 생님 공무원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아, 이 참 정치에 뛰어든 지가 상당히 20여 년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그 시장까지 출마하셨는데 근데 당시에 그 김포에서 한 20여 년 그 정치하시다가 인천시장까지 이 출마하게 된 나름대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조금 남다른 그 특별한 정치 입문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했다시피 제가 그 행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공직사에 입문을 해가지고 쭉 순탄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민선 시대가 열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임명직으로 이제 그렇죠. 단체장을 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포에는 임명적으로 이제 김포군수를 그렇죠. 갔고 저기 이 서구청장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인천 예. 그러다가 이제 인천 서구청장으로 발령이 돼서 인천 서구청장을 할 때였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이제 발생돼서 저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뭡니까? 김포 군민들이 네. 이제 첫 민선군수 선거에 저를 출마해 달라는 요청이 있게 되고 그래요? 뭐 이게 그냥 단순한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버스를 동원해 갖고 군민들이 소구청에 와서 시위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을 때 참 한편으로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영예를 누려본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저한테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30대 때 잘 나가는 공직을 사표를 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그렇죠.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이 지역에 제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공직 생활을 잘 한다 하더라도 후회할 것 같고 또 정말 제 공직의 의미라는 게 누군가가 어느 지역이든 나라든 필요한 때 저를 던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에 불타오르는 그런 이제 젊은 패기가 그 당시 솟구쳐 올랐어요. 그때가 나이가? 그때가 이제 군수하다가 서구청장 37살 때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럼 연금을 포기한 거랑 똑같네요. 연금 다 포기한 거예요. 연금 포기했네요. 연금 포기하고. 큰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금 얘기가 나오네요. 했는데 물론 그때는 뭐 6.27 선거였기 때문에 6월 2일 날 제가 인천 서구청장을 사표를 냈으니까 뭐 당에는 가본 적도 없고 당연히 무소속이고 또 김포는 사실 지연 혈연 학연 연고가 없는 지역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고 없이 무소속 뛰어들어서 선거를 한다는 무모하게 보이는 듯 했지만은 당시 하여튼 김포 군민들의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당시 여당 야당 후보가 얻은 것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얻는 정말 선거의 기록을 세우면서 제가 민선 김포군수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후 제가 정치 철학은 바로 여기서 찾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던져서 나라와 지역과 또 시민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드릴 것인가. 그것이 저희 정치 철학이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사실 그 훗날 이제 인천시장에도 출마하게 된 것도 사실 그 연장선상이거든요. 그게 계기가 됐던 거네요. 예? 인천시장 나올 때에도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고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김포의 그 지역구를 포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또 정치 상황이 제가 인천시장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환경 속에서 제 자신을 또 던져서 이제 시장에 출마했던 것도 바로 이 김포군수 출마했을 때 그 생각을 전 지우지 않고 있고 지금도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공직생활을 해하다 보니까 뭐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분명한 정치 철학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 그 정신적인 토대가 마련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연이어 패배하면서 현재는 좀 씁쓸하지만 원외 인사가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승기 변호사님. 그거 벌써부터 그런 질문을 마음이 어떠신지. 참 선거에 최근에 패배를 했는데 무슨 선거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패배하는 신도 있습니까? 시장님 일단은 그 신은 아니고요. 저 이 질문은 여기서 짧게 그냥 지나가고 1부가 거의 다 끝났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2부 가서 뭐 저도 지금 준비한 게 많아요. GTX D노선 관련해서도 여쭤볼 게 있고 하니까 일단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자 출발 경인대행진 1부는 여기서 좀 여러분들 좀 마치고요. 저희는 유종복 전 인천시장과 함께하는 핫 피플 앤 이슈 토크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와 해투를구와 황토로 빚어 만든 흑표 흑침대 협찬 안전속도 5030 TBN 55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TBN 긴급정보입니다. 경인로 문래동사거리에서 영등포역 교차로 쪽으로 주변 건물 화재 진화 작업 때문에 하위 차로가 차단돼 있습니다. 참고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민 캐스터. 네, 고속도로의 곳곳이 빗길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북수원 진입로 2차로와 갓길에서 앞서 발생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오늘 사고와 고장차 소식 계속되고 있는데요.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어서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지 않도록 신경 쓰시고 앞차나 옆차와의 거리 유지해서 출근길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구리 방향으로 자유로 부근, 이후로 계양에서 송내, 소래터널 일대 이동량 모여 있고요. 일산 쪽으로는 소래터널에서 중동, 계양에서 노우지 분기점, 김포 일대의 속도를 줄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인천 일대 양방향으로 속도 떨어지는데요. 서울 방향으로는 부천에서 신월 이동하는 데 더딘 흐름이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12km 구간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부천 시내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한 리포터. 네, 부천 시내도로는 도로 곳곳으로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송내대로는 중원고 사거리에서 길주 사거리 구간 속도 줄여 지나고 있고요. 부천로 심곡천 사거리에서 북부역 사거리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또 부일로 전화국 사거리에서 북부역 사거리 구간 신호 두 번 이상 받으셔야겠고 계남로 안남 사거리에서 교육청 사거리 구간 서행되고 있습니다. 원미로는 조마루 삼거리에서 원미 사거리까지 양방향으로 차 간격 좁혀 이동하고요. 성곡로 도당교 사거리에서 성곡 3거리 구간도 서서히 교통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사 구간도 살펴 지나셔야겠는데요. 7월까지 삼장로 소각장 사거리에서 내동 사거리 방향으로 내동 사거리 부근 상수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나실 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다빈 캐스터. 네, 금요일 출근길 전국에 약한 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인천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수도권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 그 밖의 내륙은 늦은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강원과 영남 지방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비가 그친 뒤 낮 동안 흐린 가운데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최고기온 인천 19도, 서울 20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를 텐데요.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기온은 13.8도, 습도는 94%입니다. 날씨였습니다. TVN 긴급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조남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일어났습니다. 현재 처리작업 중이니까요.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와 해초를구와 황토로 빚어 만든 흑표흑침대 협찬 TVN 교통정보였습니다. TVN 교통 캠페인 횡단보도를 건널 땐 왼쪽, 오른쪽 잘 보고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지날 땐 잠깐 멈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건넙니다. 1년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5월. 보행자는 살피고 운전자는 잠깐 멈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5MHz TBN 경인교통방송입니다. HLSU 소중한 시간 당신 곁엔 언제나 TBN 경인교통방송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도로교통공단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육각수의 출발 경인 대행진 자 출발 경인 대행진 2부 시작이 됐습니다. 자 2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임시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국회의원 3선에 또 장관을 두 번 지낸 중진인 유종복 전 시장의 역할론까지 나오면서 유 전 시장의 향후 정치 활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출발 경인대행진 핫피플 앤 이슈 토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생방송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자 출경제 2부는 미래 교육을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자 출발 경인대행진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일단 1부에 이어서 오늘의 시사 퀴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년 6월 1일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입니다. 이날 선거에서 인천시장도 새로 선출하게 되는데요. 자 과연 몇 대 인천시장을 선출하는 걸까요? 자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인천은 몇 대 인천시장을 선출하게 되는 건지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8대, 2번 80대, 네 1번 8대, 2번 80대. 자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샵 500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날씨를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TVN 정보센터 갑니다. 이경민 캐스터. 네, 인천에 내리던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13.9도 가리키는데요. 낮까지 산발적으로 5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일부 강원과 영남 지역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빛은 종일 흐릴 텐데요. 낮에도 인천, 강화, 서울 20도, 김포 21도에 그치며 서늘하겠고 동해안 지역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5m의 돌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 미리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껑충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날 텐데요.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인천의 낮 최고 기온 21도, 모레는 22도로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주원역 3거리입니다. 박관신 통신원. 네. 먼저 주원로가 도화축의 4거리에서 주원역 3거리 구간이 진행신호 두 번을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서감 4거리 구간은 소통상태 좋습니다. 반대 방향은 서감 4거리에서 주원역 3거리 구간이 미추홀대로 예수민회관 4거리 방향 좌회전하는 차량 신호 두 번을 감안을 하셔야 하겠고요. 직진하는 차량은 신호 한 번에 이동을 하고 있지만 도화쪽의 사거리 가는 길은 동원아파트 입구를 지나면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추홀대로는 주안역 3거리에서 예시민회관 사거리 밀려 지나면서 신호 두 번은 필요하고 신기 사거리 구간도 차간거리 좁혀지면서 흐름 상태가 좋지가 못합니다. 반대 구간도 신기 사거리에서 예시민회관 사거리 출근 차량 모아지면서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면서 답답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안역 3거리 구간은 큰 불편 없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안역 3거리 주변 교통 정보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천 내동 사거리입니다. 문인숙 통신원. 네, 신흥로우정 나들목에서 산업길 사거리가 신호 두세 번은 예상을 하셔야 하고 부천 나들목에서 내동 사거리는 차간 거리 자주 좁힌 채 지치리고요. 약대 5거리 구간 신호대기로 길게 하고 있으나 약대교의 사거리를 지나온 차량 내동 사거리가 각각 신호 한두 번은 받아야 하지만 부천 나들목을 가까이 하면서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 신호대기로 길게 하고 있지만 산업길 사거리 구간 잠시 혼잡 따를 뿐 큰 물이 없는 모습입니다. 삼정로 삼동 사거리에서 내동 사거리가 신호 한두 번 정도 필요하고 상호정 삼거리는 수월하지만 내동 고개를 지나온 차량 내동 사거리 구간 차간격 바짝 좁힌 채 속도 못 내고 있으나 이 구간만 지나시면 소각장 사거리까지 신호 한 번이면 각 방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동 사거리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출발 경인대행진, 핫피플 앤 이슈토크, 유종복 전 인천시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 시장님, 저 1부 때 저희가 원래 이제 저희 코너가 상당히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1부 때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지금 한 20장이 있거든요. 이걸 못했어요. 이걸 빨리 좀 하면서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자, 먼저 우리 이승기 변호사부터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선거 패배의 소회. 아, 그걸 왜 자꾸 물어봐? 말씀이. 아, 나. 그저 답변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아픈 부족 같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그 패배에 대한 정확한 예. 자기 반성이라든가 현실 예. 이해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선거에 이길 때는 딱 한 가지고 질 때는 100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질 때는 뭐 수많은 요인이 있고 이기는 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전 자기 주문을 해왔습니다. 선거에 이겼을 때는 많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제가 이길 수 있었고 네. 지면은 오직 제 책임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해야만이 진짜 겸손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진정한 자기를 찾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패배도 제 부족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럼 또 물어봐가지고 그걸 마음이 짠하네요. 그렇게 말씀 주시는 이승기 변호사가 이제 그 선거 패배를 그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도 뭐 이어서 이 패배라기보다는 이제 패배는 이제 뭐 어떻든 하신 거고 이건 현실이니까.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제 패배한 이후에 이제 미국 워싱턴 대학에 한 8개월가량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이 갔다 오시고 또 이어져서 이제 총선을 했는데 또 총선에서 이제 한번 다시 쓴 잔을 마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활동이 크게 없으시니까 제가 오늘 유정구 시장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궁금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정구 전 시장님께서 이제 신비주의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3년 전에 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후에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하다가 1년이지만 사실 뭐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만 그리고선 또 지난해 총선에 나가서 또 패배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세상 일이라는 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은 일도 그렇죠. 있는데 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인생 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그 쉼 없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달려왔는데 모처럼 제가 제 자신을 좀 더 진정성 있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공부도 하고 또 과거처럼 직이나 뭐 어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순수하게 만나면서 오히려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볼 수 있고 또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고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연구 활동도 하셨으니까 예. 마침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는데 뭐 북한 문제부터 뭐 백신 문제까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 회담에 좀 바라는 바가 있나요? 아, 네.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한국과 미국이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 갖고 국가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아마 지금 현안인 그 코로나 백신 공급 문제라든가 반도체 문제를 비롯한 이 경제 현안들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그 외교가의 속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이것은 결국은 사전에 전부 조율된 걸 갖고 잘 성공적으로 되겠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예. 한국과 미국의 그 신뢰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그렇죠. 예.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를 다시 재구축해 나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합니다. 부강이 선이고 빈약이 약이다. 이런 그 사실 뭐 원칙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 우리가 해방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오늘의 경제 성장이기까지 예. 한미 관계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런 만큼 지금 다소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그동안에 한미동맹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이 국민들의 이 생각이라는 것을 좀 잘 헤아려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더욱 돈독한 관계로 네. 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지금 백신 문제, 경제 문제 네. 그리고 각종 현안 문제가 풀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유정복 전 시장님의 뭐 태어나면서부터 또 뭐 선거 이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미 관계까지 여쭤봤는데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어떤 거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어요. 아, 정말 궁금한데 자 인천시장 출마 결정하신 겁니까? 마음 오늘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저한테 또 조언도 주시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관심에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아까 정치인문 동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무엇이 되는 문제 이전에 제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나라와 지역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동안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의 정치 현실, 사회 상황 그리고 민심을 볼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인천시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제대로 좀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라와 지역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된다면 제가 해야 될 책임을 결코
피해 나갈 수 없다.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출마 선언 시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지금 당장에 정말 중대한 현안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한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올해 이제 바로 이제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그 기본적인 지켜온 헌법 정신과 가치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굳건히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이 중차대한 대선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치인이라면 여기에 우선은 초점을 두고 그런 가운데 지역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연구해 시켜야지 지금은 그래서 시장 선거와 관련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이런 시기이고요.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선거는 그냥 관심 없고 바로 대선으로 가시겠다 이런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길이겠습니다만 저는 장관도 두 번 현재 하셨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는 사실은 없고요. 다만 이 대통령 선거라고는 중차대한 문제에서 제가 어떤 정말 역할을 해가면서 대한민국이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는 그리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많은 뜻 있는 분들하고 힘을 모아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 소임, 역사적 소임은 그 우리가 그 하실 일들은 거부하지 않겠다. 반드시 하겠다. 그런데 결국 이제 시장 출마는 하시긴 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이 그 큰 더 큰 일이 그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로 먼저 이제 지금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유 전 시장께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요새 이 인천에 GTX-D 노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상당히 그 지역사회에서 지금 논란이 뜨거운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앞으로 어떻게 이 GTX-D 노선에 대해서 좀 풀어가실 생각이신지 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정치 일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약간의 좀 혼란 내지는 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될 당위성과 해야 될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 누구도 생각지 않고 얘기 안 했던 인천발 KTX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했지만은 인천발 KTX를 관철을 했습니다. 예. 그게 2021년 올해 개통한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아직 지지부진한 것에서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매우 안타까운데 그리고 GTX 비노선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제가 선정을 하고 뭐 7호선 청라현장이라든가 다 추진했었는데 이 문제는요. 사실 그동안의 경위를 떠나서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또 정치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될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좀 우리 인천 시민의 뜻대로 좀 관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GTX는 갖고 우리 시장님께 말씀 들었고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우리 한동식 국장께서 또 굵직한 것도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GTX 디노선뿐 아니라 인천은 뭐 어차피 큰 천안 하면은 이제 수도권 매립지 이게 그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게 이 수도권 매립지 이 부분을 그러니까 2025년 종료 이 부분을 못 박은 건 어쨌든 뭐 유정복 시장님께서 그 시장 계실 때 4자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매립지 연장 부분이 지금 다시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시에 4자 합의 당시에 좀 뭐 다시 독소 조항이라고도 하고 뭐 특례 조항이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3-109를 매립을 하고 추가로 매립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 부분 이후에 대체 매립지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305를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특례 조항 때문에 지금 다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당시에 이 조항을 삽입한 넣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좀 궁금한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멸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죠. 1994년에 김포군 수를할 때 지금 매립지가 있는 검단은 김포군 검단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저는 이해도를 갖고 노력을 해왔고 예. 그 후 인천 소구청장할 때는 또 검단이 인천시로 편입이 되고 또 인천시장이 되어서 처음 임기 6개월 동안 사실 여기에 거의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를 해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해갖고 사실상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도저히 그때 풀기 어려운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냐. 사실상 그 전에도 이 문제가 뭐 새삼스러웠던 일이 아니고 그렇죠. 누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4자 합의 내용이 뭡니까? 그 지역이 아닌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립지가 인천 땅으로 알고 있어요. 매립지는 서울시가 71%를 갖고 있고 환경부가 29%를 네. 갖고 있는 우리가 소유권이 없는 땅입니다. 지분이 하나도 없었죠. 매립지 관리공사는 정부 겁니다. 이거를 깨버려야 된다 해서 제가 매립지를 전부 인천시로 이양해라. 매립지 관리공사도 인천시에 이관해라. 이와 함께 매립지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을 붙여서 인천시로 넘겨라. 다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어요. 제가 시장 때 매립지 1매립장 200만 평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관리공사도 가져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땅이고 매립지 관리공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던 우리 꼬모는 우리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이 정답은 제가 그렇게 합의해서 낸 내용을 바로 이행해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 3년이 지나면서 진척사항이 없어요. 그 후 매립지가 더 온 것도 없고 매립지 관리공사도 인천에 오지 않고 있고 제가 해놓은 가상금 50% 하는 것만 이제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어렵게 제가 그 당시 갖고 있는 정치적 파워와 제가 갖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이 결과를 그대로 이행했으면 지금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문제는 4자 합의된 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년 동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후 진척사항이 예.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것을 선거를 지금 내년도에 앞두고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경기도는 또 이해관계가 지역 주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 임기 초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체 매립지 지금 선정해가지고 지금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체 매립지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하는 매립지를 조성하도록 그렇죠. 해놓은 건데 그걸 네. 안 하고 우리 자체 매립지 한다면 그럼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어떡합니까? 문제의 본질은 핵심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도록 합의를 한 겁니다. 그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그것을 관철해 나가기 위해서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매립지를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고 매립지 관리공사를 우리 권한 속에서 두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주도해 나가야만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이제는 당선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를 계속 연장하자 약간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고 있는데 이 같은 당으로서 이 문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생각인지 나중에 이제 인천시장님이나 이렇게 되면은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제 같은 정당이면은 뭐 대화하기 용이한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저하고 당적이 달랐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지만 예. 이 합의를 이루어냈어요. 예. 그러나 지난 3년 전에는 인천시장하고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다 한 당이에요. 한 당이지만 그동안에 이 합의 사항을 이행을 했습니까? 이것은 당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추진해간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당적 갖고 있으면 지금 다 해결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유정복 전 시장님 말씀 듣다 보면 지금 이렇게 그 시장님이 되신 것 같거든요. 또 아니, 그런 상황 아니고 현안을 아닙니까?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고 네, 네. 또 정말 제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고 또 이대로 된다면 문제가 풀어졌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칫 이게 잘못하면은 연장이 계속 될 수도 있다. 그 폐지가 아니라 그 수도권 면허지 종료는 2025년도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은 이 매립지 그 종료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표에 어긋나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또 혼선을 빚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분명한 사실은 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에서라도 최단기간 내에 이루느냐 그것은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의지를 갖고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전제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그거는 자꾸 피해가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현 정치 상황 그리고 향후 대선 판세를 좀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지금 뭐 뜨겁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벌써 후보만 11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뜨겁습니다. 벌써 후보만 11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고위원인도 아닌 당 대표 선거에 이처럼 많은 후보자가 지금 몰리고 있는데. 어쨌든 좀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 초선 의원들의 어떤 그 부상입니다. 그 보면 뭐 김웅, 김은혜 그리고 또 원외 이준석 최고위원까지 하는데 이런 그 초선들의 이런 반란 어떤 뭐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초선들의 당대표 도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예. 아 저는 긍정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소 과거의 이념이나 가치에 좀 치중되어 있다고 하고 혁신, 쇄신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초선을 비롯한 새로운 그 세대와 또 가치와 이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도전하고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대단히 당의 활력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그 초선이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 지지하고 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정치 현실이라고는 냉혹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갖고 조화로운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이 좀 더 이제 진취적이고 또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갖춰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젊은 초선들의 도전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적어도 이 당대표 선거 흥행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성공했다라는 게 좋은 평가인데요. 그와 별개로 이 안철수 대표의 이제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추진이 되다가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전 총장까지 이제는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야권 대통합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한번 듣고 싶어요. 야권이 대통합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현재의 그 문제되는 부분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야권 통합을 통한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부분은 딱 이유는 하나예요. 주요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에 대한 그 집착과 이기주의 이것이 가로막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 현실이라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그건 국민들이 여기에 그 힘을 발휘해서 야권 대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길밖에 없어요.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할 때 다 마지막 통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단일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뭐겠습니까? 절박한 시민들의, 국민들의 바람이 작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절박한 바람을 정치권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대통합만이 이길 수 있어요.
정치에 있어서 선거에서 중요한 거를 흔히 바람, 구도, 인물이나 정책 이 순서로 봅니다. 아무리 인물 정책이 훌륭해도 그 바람 앞에는 무기력하고 또 인물 정책이 훌륭해도 구도가 잘못되면 이기기 어렵다는 것은 과거에 대선에서 여러 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대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고 저도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좀 많은 저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을 좀 듣고 와서 그다음에 유종복 전 시장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에도 인천이음 캐시백 10%로 행복하소. 인천시민 전용복지몰 인천이몰에서 인천 직구 상품을 구매하면 매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 플러스 5,600여 개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는 기본 캐시백 10% 가맹점 할인 최대 7% 군구에서 제공하는 추가 캐시백 최대 7%까지 최대 24% 혜택이 플러스되는 인천 이음으로 가치 소비와 인천 사랑 실천하소.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산업현장 근로자의 땀방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땀방울이 눈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산재 때문인데요.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 882명. 하루에도 2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눈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안전을 더하는 일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필원도 응원할게요. 이 캠페인은 근로자가 안전한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곤 하는데요. 이런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의 보험을 아시나요? 보험료는 다운, 보상은 업! 자연재해로부터 내 재산을 보호하는 풍수의 보험에 가입하세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안전관리과 032-749-8863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편에서 한 줄기 빛이 듭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부평구는 올해 구민 30만 3천 명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접종하셔야 할 시기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함께합니다. 자, 이제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협찬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문은주 캐스터. 네, 출근 차량들로 도로 곳곳 붐비는 가운데 노면 젖어 있어서 사고 위험 높습니다. 출근길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원대로 석바위 사거리에서 승기 사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원정로 원적 사거리에서 상곡중학교 입구까지 차 간격 좁혀져 있습니다. 남동대로 공단본부 사거리에서 안말 사거리 쪽으로 더디고요. 반대 방향 안말 사거리에서 사리골 사거리 구간에서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경인로 석바위 사거리에서 예시민회관 사거리 지나는데 신호 두 번은 필요하고요. 경인로 도화교차로에서 도화초교 사거리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시내도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이지한 리포터. 네, 부천 시내도로 위로는 정체 구간 많은 모습입니다. 송내대로 부천 체육관 사거리에서 삼정 고가교 쪽 밀려 지나고요. 신흥로 도서관 사거리에서 약대교회 사거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부천로는 내촌 고가교에서 내촌 사거리 구간 차 간격 바짝 좁혀 지나고요. 송내대로 중원고 사거리에서 길주 사거리까지 서행되고 있습니다. 부천로는 심곡천 사거리에서 북부역 사거리 방향 서행으로 지나는 모습입니다. 끝으로 공사 구간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부천 삼장로 소각장 사거리에서 내동 사거리 방향으로는 내동 사거리 부근에서 상수관 공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협찬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아이페즈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조성된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거점인 송도 국제도시, 항공물류 중심의 복합 레저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영종 국제도시,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첨단산업의 허브로 탈바꿈 중인 청라 국제도시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유수의 경쟁도시를 능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아이페즈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김 사장, 중국으로 수출한다며? FTA 특혜세율 받고 있어? FTA? 그것까진 신경 못 쓰고 있어. 헤헤, 이 사람. 요즘은 FTA가 경쟁력이야. OKFTA 컨설팅으로 중소기업도 FTA 준비가 수월해졌다고. 경기도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FTA 활용부터 인증 수출자 취득까지 OKFTA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FTA는 경기 FTA 센터에 물어봐. 상담 1688-4684. 인천 동구 송림동에 어린이 교통 안전 체험장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럼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횡단보도 건너기, 모노레일 체험, 스쿨버스, 자전거, 킥보드 타기, 3D 영상관 등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당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동구 통합 예약 서비스 또는 전화 예약하세요. 아 참,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이에요. 이 캠페인은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인천 동구와 함께합니다. 배우 성동일입니다. 카리스마, 메소드 연기. 누구나 스타를 꿈꾸지만 아무나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그 모든 스타를 넘는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버리스타입니다. 잘 비우고, 잘 헹구고, 잘 분리하고, 섞지 않기. 버리스타, 당신도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됩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쓰레기 독립. 이제 친환경 자체 매립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인천시 최초로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 예고제를 추진합니다. 대상은 자가용 중 승용, 승합, 화물차인데요. 차종, 번호판 종류에 따라 배정되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100개 단위,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 105950XX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자동차 등록 시 나머지 10과 1단위 중에서 무작위 10개의 번호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관리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육각수 출발 경인대행진 핫피플 앤 이슈톡 국민의힘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시간 오전 8시 35분 43초 지나가고 있고요. 벌써 방송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 유정복 시장님, 지금 저 우리 청취자분들이 문자가 지금 막 오고 있어서 네. 피드백이 이렇게 옵니다. 시장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무님께서 유정복 전 시장님 화이팅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주셨고, 그 다음에 임병원 통신원님께서는 일단 제보 먼저 주셨어요. 백범로 간석사거리에서 십정사거리 방향 심하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면서 매립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요. 또 안병태님, 유종복 전 시장님 업적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혹시 저 시장님 뭐 가족 푸신 거 아니시죠 지금? 피드백이 되게 좋게 오르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솔직히 아까 캠페인 나갈 때 우리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변호사님하고 말씀 나눴지만은 이 매립지 관련해서 정말 우리 인천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답답해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되게 유의미했다고 보는데 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기사를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좀 그 지금 현재 이렇게 다 그 답보 상태에 있는 게 마치 전임 시장이 문제인 것처럼 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주 나오셔야 돼 이렇게. 근데 시장이, 저는 예. 이제 시장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예. 정말 그 지금 시장과 공직자들이 다 힘을 모아서 시정을 잘 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모든 현안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왔고 여태까지 일체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은 것도 네. 잘하기를 바랄 뿐이지 제가 혼선을 초래하거나 또 어떤 지금 시정에 조금이라도 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 마침 이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질문 또 예. 무거운 질문들 많죠. 예. 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는 비서실장을 지내셨어요. 이 탄핵 사태 아직도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지는데요. 지난 탄핵 사태에 대한 뭐 소회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한 입장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탄핵은 우리의 불행한 헌정사입니다. 불행한 정치 역사 책임은 국민에 있지 않고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참 책임감을 느낍니다. 탄핵 당시 제가 인천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치유하고 더 국가 발전을 이뤄나가는 역사적인 전기로 삼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뭐 다른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만 다 예. 거두절미하고 예. 국민 대통합과 국가 발전 에너지를 한 대로 모아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 대통령께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사면도요. 이 그 사면도 이 타이밍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화해와 어떤 미래로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그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시기가 가장 적정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시기인지 아니면 지금도 뭐 너무 늦지 않느냐는 시각들도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이 문제를 끌고 가거나 또 뭐 미래로 넘기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탄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매듭을 짓는 것이 역사의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어떨까요? 지금 어떻든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국민적인 정서가 아직은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그 입장 이런 부분 관련돼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을 무시해서라기보다도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다. 과거에 심지어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들이 다 바래서 사면 복권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 탄핵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지금은 또 그런 부분을 장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은 정말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에너지를 한 대 미래로 승화 발전시켜 나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뭐 모든 정치적인 것은 이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정에는 이제 오늘이 이제 저 부부의 날이거든요. 혹시 그 저 뭐 사모님하고도 또 어디 좀 이러고 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타이밍 놓치면 또 이게 욕 먹어. 와이프한 어떻게 되죠? 어디 안 가십니까? 제가 공직 생활에 그냥 정말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뭐 가정에서의 그 제가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근데 아. 최근엔 좀 많이 안 그래요. 제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 네. 최근에.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순수하게 저도 한 자연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오늘 또 우리 육각수 진행자님이 그렇게 예.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오늘 저녁 일정은 제가 비워뒀거든요. 예. 아, 그러네. 아, 그러셨군요. 네, 부부의 날이라서. 보시고 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예. 또 이렇게. 근데 실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디 가기가 참 이게 신경 쓰이고 예. 예, 이게 집에서들 그래서 뭐 이렇게 배달해서 뭐 시켜서 이렇게 많이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시는데 아무튼 좋은 뜻깊은 그런 시간이 또 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좀 이런 이제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유종복 전 시장님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이제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소상히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이미 말씀을 드린 건 같습니다만 네. 이제 저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무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정말 좋은 나라가 되고 거기서 국민들이 정치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막 현 뭐 경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또 특히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 해서 이제 곧 전개될 대선 정구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뭐 지방선거의 문제라든가 이 아주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그동안 생각한 많은 일들과 또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 또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 이런 걸 헤아려서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유정복 전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이게 복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참 저도 여러 가지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거든요. 솔직히 시장님께서는 매번 이렇게 명절날이라든지 아니면 새해 때 꼭 나오셔야 돼요. 어떤 뭐 저희 방송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 유정 복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상당히 그 시민들도 더 친근하고 아이고 참 이분은 우리 저 우리 시장님은 이렇게 이런 특별한 날에 꼭 이렇게 인사를 하네. 어떤 이런 또 이미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꼭 저희가 명절날 또 강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어떻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 어떻게 좀 충분히 하셨는지 되게 궁금한데 벌써 시간이 됐거든요, 시장님. 글쎄 말입니다. 예, 좀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지금 뭐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는 응원 문자 되게 많이 오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님. 네, 경인방송, 경인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시민들께 모처럼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오늘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아, 뭐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사회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등 얼마나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치유하고 극복하고 희망을 열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건대는 앞으로 있을 이 정치 일정에서 아주 중요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다시 마음을 모으고 추스려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해야 될 것 같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비록 어렵지만은 희망을 갖고 예. 우리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오늘 이때까지 이렇게 만들어 온 자유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인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복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찍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네. 아주 반갑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출경대 마스코트 두 패널 한동식 국장님 그리고 이승기 변호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그 퀴즈 정답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6월 1일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입니다. 이날 선거에서 인천시장도 새로 또 선출하게 되는데 과연 내년에 몇 대 인천시장을 선출하게 되는지 바로 1번 8대가 정답이었죠. 자, 당첨자는 개별 문자 연락드리니까 당첨되신 분들 정확한 주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도자란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고통을 거치지 않고 얻은 승리는 영광이 아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 네. 스페인부터 동유럽까지 기존 영토의 3배에 달하는 땅을 지배하는 유럽 최강 군대 강국을 일궜던 나폴레옹의 명언들이죠. 그 능대능소한 나폴레옹도 86번의 전쟁에서 승리는 단 77번, 당연히 패배도 적지 않았습니다. 추진력이 강한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 행정의 달인, 유정복 전 시장의 앞날에도 어떤 전적이 또 어떤 치적이 쌓일지 지금부터 모두가 응원하고 또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육각수 출발 경인대행진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TN 2.0 이상을 가진 아버지의 바다 도도액젓 그리고 성인 학생들에게 정규 학력 인정과 졸업장이 주어지는 남인천 중고등학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육각수였고요. 자, 이어지는 노래 인천 출신 그룹이죠.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파도를 가르는 신도 담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신도 내리는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동미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